오늘은 유황오리 부추전골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유황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굉장히 혈관에도 좋고 이런 음식은 식어도 냉장고에 넣어놔도 굳질 않아요.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하죠. 그리고 이제 우리 텃밭에서 딴 머위, 토마토, 호박, 또 이제 피망, 파프리카, 자색 고구마, 또 자색 양파에다가 목이버섯 넣고 부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란 노른 계란 한자 하나 딱 끊고 그 다음에 다 끓은 다음에 이제 당면을 갖다 넣으려고 당면을 지금 불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 끓기 시작하면 국물 육수를 붓고 당면을 곁들여 넣을 거예요.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전골을 냄비 그대로 놓고 온 가족이 개인 접시에 따서 먹으려고 해요. 푸짐하죠. 두부도 곁들여서 정말 이가 한 접시만 먹으면 모든 영양가가 단백질부터 비타민류, 뭐, 무기질, 뭐,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 되겠어요. 국물도 짜박하게 넣어서 끓일 거예요.